안녕하세요. 플레이미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판다의 레스토랑 한번 해볼 건데요. 아주 재밌는 게임일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네, 보니까 중국 음식을 파는 곳 같은데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로딩이 끝났네요. 판다 박사님이네요. 보니까 첫 번째 손님, 원숭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손님이 앉으셨군요. 뭘 드시겠어요? 수프 드시고 싶다네요.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 네, 굉장히 멋지네요. 자,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수프 재료를 넣고요. 이제는 야채를 넣어야 되겠네. 오, 손님이 직접 재료를 고르네요. 이렇게 들면 끄덕끄덕 도리도리 하면서 원하는 재료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당근도 넣고요. 자, 또뭐 드시려나? 네, 생강도 괜찮다고. 다 좋아하시네요. 네, 3개 정도면 되나 봐요. 자, 이렇게 재료를 올리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피망 먼저 잘라볼게요. 네, 아주 촥촥촥 멋있게 잘랐습니다. 자, 이제는 버섯 잘라볼게요. 쫙쫙쫙, 쫙쫙. 네, 아주 잘 잘리는데요. 아주 현실적이게, 이렇게 손으로 하는 대로 나오네요. 굉장히 앱게임 치고는 퀄리티가 좋아요. 자, 이렇게 믹서기 안에 계란도 넣고요. 돌려요. 자, 이제 다 섞였고요. 자, 계란은 이렇게 네. 후라이팬에 구워요. 네. 그런 다음에 피망도 블렌더에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프에 넣어요. 그리고 계란도 넣고요. 보글보글. 우유도 좀 넣고요. 소금도 치고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손님 드세요. 아주 맛있는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손님이 좋아하는데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접시를 치우고요. 네, 돈도 받았고요. 손님 또 오세요. 네, 아주 멋진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안쪽에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고퀄리티고요. 야옹이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 안녕하세요. 뭘 드시겠어요? 또 뭔가 특별식을 원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네, 당근 원한다고 하고요. 파인애플은 싫대요. 양파도 싫고, 네, 호박은 좋네요. 또, 뭐 드실래요, 손님? 옥수수? 네, 좋다고 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들고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당근을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옥수수도 잘라줘요. 자른 옥수수를 이렇게 냄비에 넣고 삶아요. 육수가 우러나는데요. 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든 앱이네요. 자, 좋아요. 이렇게 삶은 옥수수도 넣고요. 이제 단호박, 아니 호박 넣어봐야겠죠? 호박을 예쁘게 썰어줘요. 자, 전부 이렇게 팬에다가 넣고요. 자, 간장 넣고 그리고 마늘이랑 매운 고추랑 고춧가루 뿌려주고요. 그리고 와사비도 섞어볼까요? 네, 완성이 됐나봐요. 손님 여기 있습니다. 아, 아주 멋진 볶음 요리가 완성됐네요. 네, 고양이 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접시는 치우고요. 손님이 자, 이제 돈을 주시나요? 네, 돈을 받았어요. 손님, 또 오세요. 네, 요리하는 거 정말 재밌었는데요. 판다 박사의 레스토랑.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는 게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가지 다른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